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경주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구, 권영구, 기호 6번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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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6번 권영구. 예. 요거는 4,000원. 반갑습니다. 붉은 대추 얘기하는 거죠?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지역 주민 여러분. 아, 이거 줄까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기호 6번 권영국입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힘차게 기호 6번 권영국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거리를 지나고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 함께 손뼉 쳐주시고 함께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주는 가속 경제가 후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주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경주 시민 여러분, 왜 경주는 갈수록 후퇴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특정 정당이 장기간 독차지해온 경주의 정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경주는 새누리당 한 정당만 밀어주고 찍어왔습니다. 한 정당만 찍어온 경주의 살림살이는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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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경주는 마치 고인물과 같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호 6번 권영국이 경주의 고인물을 확 뒤집어 놓기 위하여 경주에 출마하였습니다,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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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와 힘 있는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이 정치입니까? 아니면 자신보다 더 강한 권력의 빌부터 눈도장만 찍어내는 것이 정치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권력의 이름으로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 서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경주의 정치여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알아주고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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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경주 시민 여러분,
제가 정치로 나서는 것은 재벌이 독식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가진 자들을 더욱 살찌우는 보수 일색의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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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학교, 특정 세력만이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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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노동자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소 영세상인들이 이웃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가진 자들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서민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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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노동자와 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소수재벌과 권력자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우리의 현실을 혁파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권영구! 권영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권력자와 맞짱을 뜨는 용감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권영구! 권영구! 공감하시면 지나가신 시민 여러분, 저희가 한번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풍산금속관광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두 번 해고되고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경주로 다시 돌아와 경주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출마하였습니다,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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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새누리당에 막댕기만 꽂더라도 누구나 당선이 되는 이 비상식적인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경주로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경주로 출마하였습니다.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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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행복한 경주를 만드는데 기호 6번 권영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에서 변화를,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미 대구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야당의 불모지였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변화의 균열의 돌파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렇습니다. 가진 자들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경주 시민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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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경주는 권력에 줄 서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이 잘 사는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정치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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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서민이 압도적으로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이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천년 고도를 자랑하시는 경주 시민 여러분, 이제 경주를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기 위하여 이 지역 주민 여러분과 경주 시민 여러분이 함께 일어섭시다.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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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3일 투표로 우리의 경주 시민의 자존심을 되살립시다. 그래서 마침내 행복한 경주, 사람을 살리는 정치, 우리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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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두터운 성운에 힘입어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경주를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정치, 기호 6번 권영국이 경주 시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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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